건강에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 응? 뭐? 저거는 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생뚱맞은 게 첫 번째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사연자분 남편께서는 굉장히 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햇볕을 쬐면 몸 안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 향상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비타민 D를 면역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떻게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뭐 면역계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T 인프그라는 게 있습니다. T세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은요. 이 비타민 D로부터 T세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라 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뿐 아니라 대표적인 그 면역세포인 백혈구 역시 비타민 D를 통해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오히려 면역력 저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바느질도 모자라는 판에. 네, 맞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네.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경우는 91.3%, 성인 여성의 경우는 95.9%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피부를 위해서는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라. 그렇죠. 피부를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면역력을 위해서는 바르지 말아라.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자외선 차단제 필요합니다. 얼굴 이외의 부분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약간씩 줄이면서 햇볕을 쬐어주시는 게 면역력 향상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추울 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들 때에는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구강호흡. 네. 네, 사연자분의 남편께서는 입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계속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 호흡을 하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비염이 있거나 코가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는데 그럼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입으로 숨 쉬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우리 치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 물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침이 마르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침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서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